네, 이슈톡 2대1의 이광수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추석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추석 기간 동안에 이미 뭐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뤄진 이슈이긴 한데요. 중국의 홍다그룹 이슈가 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끌시끌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국에서 제1의 부동산 디벨로퍼 그룹이었는데 부채 규모가 뭐 거의 300조가 넘어간다 그리고 현재는 뭐 이자를 맞기에도 급급하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헝다그룹이 어떤 회사고 왜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헝다그룹은 슈자인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을 건설했는데 빠른 시간에 건설을 하고 빨리 파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켓셰어를 빠르게 늘렸다고 합니다. 헝다그룹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그리고 보험, 그리고 관광, 생수 분야까지 진출을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좀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혔고요. 프로축구 구단까지도 인수하면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채를 좀 규제하겠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곧바로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헝다그룹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현금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지금 다가오는 이자를 갚기에는 지금 빠듯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339%였던 부채 비율이 작년에는 557%로 늘어난 상황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부채만 지금 362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레버리를 통해서 등치를 키웠다. 그러다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오면서 덜컥 문제가 생긴 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기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자 갚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 하고 황당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부채에 대한 이자는 서로 합의가 됐든 협의가 돼서 넘어간 것 같고, 해외에서 달러로 발행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금은 안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현재로서, 디폴트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디폴트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해결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냥 어떻게 둘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시장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고 달러화 채권은 그거에 대한 말은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넘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 29일에 또 한번 이렇게 그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디폴트 위험은 높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헝다그룹에 또 전기차 사업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 사업부 직원들에게 지금 임금도 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본업인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계열사도 상당히 유동성이 지금 위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게 디폴트 상황이 얼마나 되냐 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2대 주주인 화인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이 화인 부동산이 지금 헝다그룹의 지분을 지금 장내에서 다 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 화인 부동산은 상당히 헝다그룹의 재기의 가능성을 지금 낮게 보고 있다고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신 보도를 보면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29일 날 돌아오는 것도 아마 해외 달러 부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헝다그룹이 실적으로 제일 큰 이슈는 지금 헝다그룹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내부의 문제를 고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슈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아시아 시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시장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한국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좀 이런 분석도 있는가 반면에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인 블랙록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도 이 헝다그룹의 회사채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들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커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쪽으로 리스크가 이제 번질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때문에 상당히 좀 박스피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헝다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테이퍼링 리스크도 있고 뭐 4분기에 뭐 피크아웃 이슈까지 동시에 되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고 하면 결국은 워크아웃이 됐든 아니면 채권자 협의가 됐든 구조조정의 과정을 겹치겠죠. 정부 주도화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역량은 있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그래도 중국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이미 흡수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간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디폴트에 가깝게 되면 시장에 한번 더 충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